2020년 9월 고1 모의고사 3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친구를 만들 때 서로 경쟁을 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셜 커넥션스, 그 사회적 관계는 소셜 릴레이션스라고 해도 괜찮겠죠. 아, 소된 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휘치 쓰면 안 되고요. 댓만 써야 되고, 소 대신에 베리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소 댓이란 거 기억하시고요. So essential, 아니 vital, 아주 중요해서, for survival and well-being,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너무 중요해서, so that입니다. W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not only 쓰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to build relationships,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we also compete with others,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한다. For friends, 친구를 얻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주제문이 되겠어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딴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빼고받기 나올 수 있습니다. 빼고받기 가능한 문장이 두 문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ften, 종종 we do both, 우리는 둘 다 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딴 사람과 협력하기도 하고 딴 사람과 경쟁하기도 한다라는 얘긴데요. 그걸 갖다 우리는 동시에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는 simultaneously라는 표현을 갖다 쓰죠. Take gossip, 헛소문을 예를 들어보자. Through gossip, 그런 헛소문을 통해서 we bond with our friends. Bond with니까 associate with 써도 괜찮겠죠. 누가 결탁한다. 우리 친구들과 서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조동사 컴마 ing 분사 구문입니다. Sharing interesting details. 흥미를 주는 ing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공유하면서. 그러나 at the same time, coincidentally 라고 해도 괜찮겠죠. 동시에 이 뜻이 되겠습니다. We are creating potential enemies. 우리는 잠재적인 그러한 적들도 만들곤 한다. In the targets of our gossip, 우리의 한 뒷담의 타겟 속에서, 혹은 consider, 고려해보자, 명령문입니다. Rival holiday parties, 서로 라이벌을 이루고 있는 휴일의 파티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요? 그 안에서 people compete to see, 사람들은 보기 위해서 경쟁한다. Who will attend, attend가 참석하다입니다. Attend to는 일을 처리하다 이 뜻이에요. 누가 그들의 파티에 참석한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한다. 즉 내가 개최하는 파티에 우리 친구들 나한테 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We can even see this tension.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긴장감을 보기도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as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사람들은 가장 많은 뜻이 되겠죠. The most라는 것은 가장 많은 그런 친구하고 팔로우를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긴장을 볼 수 있다. 처음에 뒷담 가면서 친해지고 누굴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친구를 갖다가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일은 SNS에서도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나오고 있죠. Comparative exclusion. Comparative exclusion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적 배제는 can also generate,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Cooperation, 협력을 표현이 되겠죠. 경쟁적 배제라는 거는 우리 동아리가 있으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넌 돼, 넌 안 돼, 이런 거를 쓰는 걸 갖다 경쟁적 배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사교 클럽과 동아리하고 컨트리 클럽은 use this formula,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은 경쟁적 배제가 되겠죠. To great effect는 큰 폭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된 용법도 중요하지만 이때 강조 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휘지를 쓰면 안 됩니다. 강조되고 있는 말이 전면구일 때는 반드시 that만 써줘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It'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그런 선택적인 포함과 선택적인 배제를 통해서 they produce, 그들은 만들어낸다. L입니다. loyalty, 충성심을. 그리고 lasting, 지속적인 애표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